반대로 등을 또잘 쓰려면 또 팔을 잘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팔을 잘 쓰십시오. 그리고 팔이 잘 움직이려면 견갑이 안정돼야 돼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명절 되고 계십니까? 아, 오늘 저는 밀기 운동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. 밀기 운동 보시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. 루틴이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제가 이제 10수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면서 너무 적은 종목의 운동을 많이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동안 많이 안 했던 운동들 테크닉을 연습하고 적응시켜 나가는 것도 있어서 예를 들면 기존의 벤치프레스 그리고 덤벨프레스 인클라인 프레스 정도만 가슴 운동을 진행을 했었어요. 딥스 정도. 네. 그 외의 운동들을 거의 많이 안 했다 보니까 그런 운동들을 변형된 동작이나 테크닉이 필요한 운동들도 다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특히 인클라인 덤벨프레스 위주로 많이 했다 보니까 오늘은 플랫 덤벨프레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가슴 종목이나 볼륨이 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어깨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좀 간단한 루틴이고 이번 주 프로그램상 제가 원래 볼륨이 낮은 주예요. 그래서 이제 또 5월부터 시작될 저희 이제 대회 참가 시기에 맞춰서 볼륨이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. 네, 그런 것도 관찰을 하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. 다이어트가 되면서 감량이 되면서 몸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십시오. 저희 채널은 좀 오래 두고 보는 채널입니다. 운동 시작해볼게요. 자, 일단 첫 운동입니다. 벤치 플리즈! 벤치 플리즈! 나중에 벤치 할 때 입으려고 하는데 벤치를 요새 잘 안 해가지고 가볍게 60파운드 덤벨 프레스 하실 때 보통 이제 세팅이 어려워서 좀 안 하세요. 누워가지고 이렇게 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 테크닉을 연습을 하세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누워서 무게를 처음에 세팅을 할 것인가. 그게 익숙해지면 덤벨 프레스 재밌어져요. 그래서 그냥 덤벨 프레스를 함이 있어서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가 생각나는 대로 운동하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냥 오늘 영상 풀 시청하시면서 뭐 얻어 가십시오. 자, 누울 때 기술적으로 잘 누워주시면 돼요. 엉덩이 살짝 떼서 뒤로 눕는다 생각하고 그대로 팔을 펴고 있어도 돼요. 이렇게 일어날 때도 이렇게 무게를 이용해 주세요. 무게 못 이겨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게를 이용해서 일어나 주시면 돼요. 워밍업은 항상 RIR을 5, 5개 이상 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야 됩니다. 5개도 더 못하겠다 하는 정도의 강도로 워밍업을 하시면 본 세트 시작할 때 지장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더러는 워밍업을 되게 빡세게 하셔가지고 막 이제 좋았어, 준비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저는 이제 좋은 방식 아니라고 생각해요. 증진을 위한 훈련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. 다 털어서 이제 나의 모든 걸 쏟아내기 위한 방법은 될 수 있겠죠.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점진적 과부하 또는 증진을 위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워밍업 단계에서 너무 자기를 혹사시키지 마십시오. 이제 슬슬 열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었는데 사실 민소매 좀 추워요. 근데 여러분들 또 보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좀 노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반팔티도 좋은데 저거는 그냥 제가 그냥 벤치플리즈 재밌어가지고 보여주려고 입은 거고 찐 운동은 원래 이제 작업복 입어야 되니까 그 다음 워밍업 90파운드 이 휴일날 사람 없는 굉장히 추운 센터에서 이 차가워 이거 없으면 되게 차갑고 추워요. 그래서 좀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. 네,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약간 코트 좀 입겠습니다. 또 하나 이제 덤벨 프레스 할 때 팁인데 보통 덤벨 프레스 중량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되게 낮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보통 바벨 프레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단 말이에요. 또는 마무리로 하거나 메인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.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덤벨 프레스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.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중량보다도 더 낮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때로는 지금 저처럼 덤벨 프레스를 초반으로 배치를 해보세요. 바벨 벤치 프레스로는 힘을 키우시고 그리고 진짜 가슴을 조각하고 성장시키는 거는 이 덤벨 프레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덤벨 프레스 무겁게 하고 싶으면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못 들어요 이거 자체를. 아, 저는 40kg 이상 못합니다 하는 분들은 상체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체가 약해서일 수도 있어요.
데드리프트 원 RM이 적어도 80kg 이상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. 자, 이제 메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추워. 너무 춥습니다, 여기. 오늘. 아, 뭐 눈치채셨겠지만 광고입니다. 콘트 광고가 들어와가지고. 예. 광고라서 막 어거지로 입은 것 같아 보이겠지만 체온을 유지하려고 입는 겁니다. 예, 이해해 주십시오. 예, 죄송합니다. 근데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지금 이게 나시티가 잘못되긴 했지만 스웨트셔츠 셋업에 이렇게 걸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되고 조금 더 뭐 슬랙스라든가 터틀넥이라든가 이런 거랑 매치하셔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어깨가 좀 넓어 보이죠? 보통의 발막한 코트가 너무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, 어깨가. 또 저희는 중요하잖아요, 그게. 근데 얘는 어깨 선이 살아있어요, 보시는 것처럼. 그래서 어깨도 좀 넓어 보이고 발막한 특유의 그런 실루엣에서 조금 더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한 실루엣으로 좀 진화를 한 형태입니다.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템포를 또 어떻게 하느냐, 빨리 하는 건 안 좋고 천천히 하는 거는 뭐 좋냐, 그것도 아니고요. 목적에 따라서. 근비대가 목적이다라면 근육을 신장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, 자 생각해보세요. 근육도 섬유죠. 옷을 찢으려고 하면 사실 옷을 천천히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옷을 강하게 빠르게 잡아당기는 게 더 섬유를 찢을 확률이 크죠. 근데 원하는 대로 찢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, 빨리 했을 때는. 그래서 좀 천천히 근데 정확한 힘이 또 전달이 돼서 임팩트 있게 찢을 때 찢을 수가 있다는 거죠. 너무 천천히만 하면 찢어지지 않고 그냥 늘어나기만 할 겁니다. 그래서 뭐 마치 이제 근섬유를 찢는다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섬유를 찢어버린다는 느낌으로 리듬과 템포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숙달이 되지 않으신 분들 당연히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겠죠? 오! 어우! 좋아요. 플라이 팁은요, 하지 마세요. 어깨가 좀 건강하고 유연한 분들이 하셔야 되지, 몸이 좀 굳어있고 어깨가 불편하신 분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. 차라리 벤치프레스나 푸시업을 하시는 게 가슴 발달에 더 좋을 거예요. 사실 전 플라이라는 게 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항아리를 안 뜨시, 뭐 안 하라, 뭐 이런 건데, 뭐 그거에서 착안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가슴이 팔에 달려있으니까, 위팔에. 뭐 팔을 잘 활용하십시오.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가슴 운동은 가슴으로 해라, 뭐 등 운동은 등으로 해라 이런 거거든요. 가슴을 잘 쓰려면 팔을 잘 쓰셔야 됩니다. 반대로 등을 또 잘 쓰려면 또 팔을 잘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팔을 잘 쓰십시오. 그리고 팔이 잘 움직이려면 견갑이 안정돼야 돼요. 저는 이제 가슴 운동할 때는 견갑을 잘 안정시키는데 등 운동할 때 견갑을 안정을 잘 못 시켰던 거지. 저 이제 레터럴 레이즈 조금 높은 각도에서 70도에서 120도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이제 하체 운동을 하는 날이었어요, 프로그램상. 근데 내일 이제 저 이제 삼형제들이랑 합동 하체 훈련을 하기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살짝 변경을 했고요. 원래 이제 그 다음날 해야 될 상체 훈련 중에서도 밀기만 따로 빼서 진행했고, 내일은 당기는 동작 두 가지랑 하체를 이제 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내가 예정된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조금씩 모디파이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딱 진짜 FM대로만 안 하셔도 돼요, 여러분. 프로그램을 길게 가져가려면 너무 정해진 대로만 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어려움과 장애를 겪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보다 이제 쉽고 더 끈기 있게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좀 열린 그런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. 지난 영상에 이제 올렸듯이 프로그램 이제 공개할 거고, 뭐 저작권이라고 해야 될까? 뭐 저작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8알은 우리 김도겸 선생님이 애를 써서 만드신 프로그램이니까 그거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자, 이렇게 훈련 마쳤습니다. 밀기 정말 간단하게, 너무 진짜 간단했죠. 총 4가지 훈련 진행했고, 세트 수도 너무 적었죠, 여러분들이 보기엔. 근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운동이 됐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단순히 숫자로만 많이 운동한다고 해서 좋은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거를 뭐 사실은 해봐야지 깨닫게 됩니다.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처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. 지금 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 해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. 진작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제외하고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오늘 훈련 마무리할게요. 본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늘 그렇듯이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이 코트, 헤이스트에서 나온 발막한 코트와 함께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. 하기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얼른 시즌 다 가기 전에 코트 하나 장만해 보신 게 어떨까요?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